자, 210페이지의 9절 거래정보망 보겠습니다. 이 거래정보망은 부동산을 거래시키는 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가 그 국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국장이라면 이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국가가 직접 관여하겠다 이런 뜻이죠. 뭐를? 그러니까 이 거래정보망을 지정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4조 1항에 주어 있죠, 그죠? 국장에다가 예,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리고 개공 상호간에 이런 말 썼는데 예, 거기다도 채색하시고요. 거기는 별표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망은 거래정보망은 예, 누구만 이용할 수 있는 망이에요. 개공망, 예, 오로지 개공만 이용할 수 있는 예, 개공 전용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고요. 우리나라인지 부동산의 대부분들은 예, 뭐를 통해서 거래가 되겠어요? 이제 이 망을 통해서, 예, 망을 통해서 대부분 거래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그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지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예, 국장에게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5항을 좀 먼저 내려가 볼까요? 5항. 예, 5항에 가보면 예,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기도 우리 끝말에다가 취소할 수 있다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예, 현재 우리 1항과 5항을 종합해 보면 지정과 취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예, 국장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렇죠? 자,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2항에 보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거기 이제 부가통신사업자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국장한테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기 전에 미리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또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통신사업자라고 하면 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뭐 이런 어떤 통신사업자들을 말하고, 그러한 요건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국장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그 통신사업자님 국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 밑에 한번 좀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 아니 밑줄 밑 아까 채색하셨죠? 부가통신 사업자에다가 뭐라고 좀 쓰시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한번 좀 써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가 신고를 해요. 이제 새 부서의 명칭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예, 그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국장한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뭐, 나 이것까지 좀 외워야 돼. 이건 아니고 국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예요. 그 옛날 정부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이거를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는 정통부 있었잖아요. 정보통신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그런 부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항 내려오면 지정을 받은 자, 이제 국장이 지정을 해주잖아요. 국장에게 지정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르는데, 그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정 먼저 아니면 승인 먼저? 당연히 지정을 먼저 받고 승인은 이제 3월 이내에 받으면 되는 거고요. 사항 한번 볼게요.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여, 예, 거기 하나여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하나여는 누구의 하나여? 개공의 하나여, 예, 개공의 하나여, 뭐 이런 뜻이고,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뭐하게?
다르게도 채색해 주시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차별적, 거기 차별적에다가도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뭐뭐뭐 나왔죠?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그렇게 하래 하지 말래,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르게는 다르게 하지 말 것이고 차별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항은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좀 열어주시고요. 그 사항 위반하면 처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에다가 지정 주소에다가 요거를 형벌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몇 년 몇 년에 형벌까지 있냐면 1년 1천에 형벌까지 있는데 요거 제재가 좀 잘 나와요. 지정 주소에 1년 1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1천에 지정 주소 이렇게 간다는 거. 오왕의 이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국장의 고유 권한이고요. 6항 내려갑니다. 국장은 오왕 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부터 마지막 끝부분까지 쭉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뭘 실시하래요? 청문. 그럼 질문 청문은 취소 전 아니면 취소 후? 취소 전에, 그러니까 사전 구제 제도라고 그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억울한 취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뭐를 하고 한다고? 청문을 하고 한대.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5항 1호 내지 제4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호가 빠진 거예요? 5호가 빠졌잖아요. 5호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호 잠깐 올라가 볼까요? 5호 뭐라고 했냐면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사망했대.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 그럼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얘가 뭐 했대? 해산했대. 그러니까 사망과 해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지정 취소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청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청문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고. 7항. 개공은 거래종무망의 종계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채색 한번 할게요. 어떻게 공개하지 말래요? 거짓으로 공개하지 말래요. 그리고 당해 종계대상물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된 때에서부터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까지 채색해 주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공은 무슨 정보 공개하지 말고, 거짓 정보 공개하지 말고, 또 하나는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서 거래된 물건은 바로 뭐해라? 내려라, 삭제해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거래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거래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7항은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7항을 위반하게 되면 개공이 뭐 받을 수 있냐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정보 공개 이러면 왠지 뭐 안 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셀 것 같지 않아요? 그 느낌으로 봤을 때. 근데 업무 정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업무 정지 중에서는 이게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212페이지 맨 밑에 그림 하나 나오는데 이 그림이 우리 본 시험에 세 번이나 나왔어요.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뭐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어떻게 개공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공동 중개를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긴데 매도 쪽 의뢰인이 개공한테 매도 의뢰하죠. 뭐 해달라고? 팔아달라고. 그럼 이제 개공이 그거를 거래 정보망에다가 물건을 뭐해요? 공개하지. 이때 공개는 전속이었을 때도 공개할 수 있고 일반이어도 공개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이제 공개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매수 의뢰인이 이제 물건을 하나 있는지 뭐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개공이 그거를 뭐를 해요? 거래 정보망에 검색을 하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마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켰고 마음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몇 번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어요. 8번까지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잘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번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9번. 예, 9번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실 건데, 9번에 뭐라고 돼 있죠? 계약 체결의 통보. 그러니까 거래가 됐으니까 그걸 뭐 하래? 아, 내려라 이런 얘기죠. 통보한다는 건 내려라.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법률적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 실무에서는 물건을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삭제하면 되는 거죠. 올린 개공이 삭제. 이거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 정지. 그래서 물건 올린 개공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바로 내릴까요? 아니면 한번 올린 거는 몇 년씩 안 내릴까요? 안 내려 잘. 네, 몇 년씩 잘 안 내리고요. 왜 안 내리냐면 이렇게 자꾸 누적 이렇게 해서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이제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일부러 막 안 내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가 안 좋은 거죠. 거래가 안 되는 물건만 남게 되니까 그게 이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고 오른쪽에 213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지정 요건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그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예, 그거 한번 좀 꺼내 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책 보시고요. 암기사항 15선에 4번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암기사항 15선의 4번 항목을 좀 보면 이 앞에가 이렇게 다 깨끗해요? 응? 완전 깨끗하네. 네. 옆에 친구는 뭐 이렇게 좀 색깔도 해놨고 그거 좀 줘봐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네. 이렇게 막 해야지 정상 아닌가? 네.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 학원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네, 빠지지 말고. 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언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거 후회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또 합격해도 후회하긴 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 뭐 이렇게 네, 후회하기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어떤 게 더 나은 후회예요? 합격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지. 네, 그렇죠? 네. 자, 4번 항목을 좀 보면 이제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면 좀 잘 나오거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으면 맞춰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국에 몇 명의 개공에게서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냐면 500명의 개공에게서 가입 이용 신청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를 좀 질문 드려보면 가입 이용 신청을 먼저 받아요? 아니면 지정을 먼저 받아 국장한테.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지정 요건이니까 순서가 가입 이용 신청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쉽지 않다고 이게 이거 받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네들이 이거를 해주면 이거를 내가 모아서 장관한테 뭐 받을게 지정 받을게 뭐 이게 좀 쉽지 않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입 이용 신청은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돼. 두 개 이상의. 자, 그러면 서울에서 470명 받고요. 경기도에서 30명한테도 받았대. 그러면 이 1번 요건은 충족되나요? 네. 네. 왜냐면 합쳐서 500명 맞고,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의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았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명 맞춰줬으니까, 비고에다가 하나 한번 적어볼게요. 그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 가입 이용 신청을 개공한테 예, 개공이라고 한번 좀 적어볼게요. 개공한테 받는다. 몇 명의 개공한테 받는다고? 500명.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 확보 한 명. 예, 이 사람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어쩌라는 뜻일까요? 고용해라는 뜻이겠죠. 고용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역시 몇 명 확보해야 돼? 한 명. 거기 그 비고에다가는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공을 확보하라고 표현하면 이거 틀린다는 거예요. 요즘 시험에 잘 나오고. 자, 누구를 확보하는 거 아니라고? 개공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누구를 확보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개공과 공인중개사는 다른가요? 다르지. 전혀 다르지.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컴퓨터가 좋아야 하는데 그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갖춰야 되는데 누구의 컴퓨터가 좋아야 해요? 거래정보 사업자. 개공의 컴퓨터가 좋을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 큰 글씨가, 굵은 글씨가 하나씩 있어요. 뭐죠?
가, 정, 공, 용. 예, 가정, 공, 용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칠판 한번 보시고요. 가가 뭐죠? 가입 이용 신청. 전국에서 500명. 예, 이때 몇 개 이상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명 맞춰줘야 되고요. 정은 뭐예요? 정보 처리 기사 1명 확보. 공이 뭐죠? 공인중개사 1명 확보. 용은 뭐예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암기하고 계시면 아주 좋아요. 가정 공용. 가정에서 공용으로 쓰는 게 뭐예요? 컴퓨터 있죠. 컴퓨터 하니까 이제 거래 정보망 떠올리기 좋죠. 그래서 가정 공용 이렇게 암기하실 거고요. 다시 이제 우리 그 기본서로 오셔서 몇 페이지에 아마 와보시냐면 214페이지 오시고 그 214페이지에 보면 가입이용 신청서가 나오는데 그 가입이용 신청서는 누가 써서 누구에게 줄 거? 개공이 써서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공이라는 걸 증명을 뭘로 할 거냐면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첨부 서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증 사본. 그러니까 등록증 사본을 결국에 국장한테 몇 장 내야 돼? 500장을 내야 돼. 왜냐하면 500명한테 받으니까. 네, 그래서 한 명한테 500장을 카피 뜨는 게 아니라 500명에게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500명한테 받으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215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 있는데 이건 누가 써서 누구한테 낼 거예요? 네, 거래정보사업자가 써서 국장한테 네, 이렇게 이제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뒷장 가시고 216페이지. 하단에 이제 그림 하나 나오는데 이제 지정에 관한 절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좌측에서부터 보면 지정 신청을 누구한테 하지요? 국장한테. 예, 검토는 국장이 하겠죠. 예, 뭘 검토하지? 네 개. 가정 공용. 예, 그걸 이제 검토하고 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예, 지정서를 교부해요. 지정서. 근데 여기까지가 며칠 소요된대요. 30일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30일. 그럼 30일은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 국장한테. 국장은 관청인가요? 네. 관청이죠.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해주면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운영규정은 몇 월 이내에 승인받으래요? 3월 이내에. 3월에도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3월은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두 가지 기간이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짧고 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길고 짧은 기간이 있으면 짧은 기간은 누가? 관청이 가져요. 항상 짧은 기간은 관에서 갖고 긴 기간은 민이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설치 운영이라는 것은 몇 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돼? 1년 안에. 예, 1년 안에. 근데 이거 1년도 시험에 좀 곧잘 나오는 게 언제부터 1년인지를 좀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아니면 운영규정 승인일로부터 1년이에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그거 기산점 조심하셔야 돼. 순서가 역으로 다시 와서 1년 계산하니까 그 개념 잘 기억해 주실 거고 우리 그 프린트 마저 좀 볼게요. 그 3-3페이지 노맞자 7번에 거래종호망 표 완성 한번 해볼게요. 거래종호망 지정요건이 있는데 1번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전국에서 몇 명? 500명 이상이고요. 이때 몇 개 이상의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지요.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는 몇 명을 확보해야 되냐면 한 명 확보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를 역시 또 한 명 이상을 확보할 겁니다. 밑에 박스는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자를 뭐라 그래? 개공. 예, 그걸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 이 두 사람이 양 당사자인데 이 양 당사자들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공은 무슨 정보 공개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되고 또 무슨 사실을 또 통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이런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위반하면 제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업무 정지. 그 업무 정지 중요하고 또
또 이걸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었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채색하셨던 단어가 뭐였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점. 예. 한하여 다르게 차별점. 예. 그거 하나라도 걸리면, 뭐셋다 걸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라도 걸리면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 떨어지죠. 그죠?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이 예, 올수 있다. 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30일. 운영 규정의 승인은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각각 해야 되고, 그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돼요? 1년 안에 설치 운영을 꼭 해줘야 되고. 세 번째, 가입 이용 신청은 전국에서 500명, 예, 그 다음 몇개 이상의 시도? 2개. 그리고 각 30명 이상 맞춰줘야죠. 그 조건. 자, 밑에는 부가 통신사업자 신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통신사업자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OX, X. 이거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부서. 뭐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는 부서에 할 거고요. 그 부서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최소한 뭐 아니라는 거. 아니, 미래창조도 몰라도 돼. 그건 뭐 없어진 거니까 기억할 거고. 국토부가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달라는 게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하고, 그렇죠? 예. 거래정보사업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가 다르다는 얘기지. 예. 그렇지? 근데 이게 다른데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서로 말하면 얘가 되기 위해서는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통신사업자여야 얘를 할수 있다고. 근데 얘는 어디에 가서 하고? 국장한테 가서 하고. 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서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국장은 아니라는 거. 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라고. 예. 자, 밑에 법인인 개공도 법인인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거 지난주에 배우신 거거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겸업업무하고 관련되는 건데, 겸업업무. 이제 암기 코드로 말하면 임상경, 분수경,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죠? 자, 그럼 OX, X, 왜 X? 겸업업무에 안 들어가죠. 예.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야.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도, 이번에는 이제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래. 중개업 등록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대. OX. X. 왜 X? 어차피 겸업이 안 돼. 법인 형태로 중개업과 거래정보사업은 겸업할 수가 없는 업무니까 위에 거, 밑에 거둘다 X. 겸업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 맨 밑에. 예, 부칙개공은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한다. OX. X. 반드시 가입해야 될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부칙개공이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좋아요? 이점이 있어? 어떤 게 이점이야? 업무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의무는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219페이지 상단에. 예, 옳은 것 찾아라.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예, 상당히 신경 쓰이는 말이 나왔네.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예,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X, X. 순서가 어떻게 전개되죠? 지정을 받고 몇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승인받잖아요. 완전 틀렸죠? 1번은.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1000명 이상이고, 1000명 아니고 500명이죠. 10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시도였고, 각각 30명은 맞아요? 네. 뭐 이번은 다 틀린 거고 숫자가 틀렸으니까.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망의 가입자. 가입자가 누구죠? 개공이에요.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한대.
컴퓨터가 좋아야 하는 거죠. 이,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누구의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주어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네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아까 우리 몇 년 안에 운영해야 된다 그랬지? 1년 안에. 근데 이걸 위반했대. 그럼 관청에서 생각할 때는 별로 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채색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백에다가 요걸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우리 법에서 취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자격 취소가 있고요. 등록 취소가 있고, 지정 취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취소가 있는데, 자격 취소는 기속적 취소만 있어요. 기속적 취소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근데 등록 취소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어요. 지정 취소는 재량만 있고요. 그럼 지정 취소는 재량만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함정이 아주 잘 걸리는 편인데, 4번은 함정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함정인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하는 취소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는 취소고, 그렇다는 거죠. 요거가 이제 함정이 잘 걸리고요. 등록 취소에는 그런 함정은 걸 수는 없죠. 그죠? 두 개 다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네. 이게 아까 우리 그 암기했던, 그 채색하셨던 세 가지 있었었죠. 뭐 있었지?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중에서 뭐에 들어가는 걸까요?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했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다르게 공개한 거지. 그러면 뭐 하고 뭐? 지정 취소에 1년 1천. 예. 근데 뭐라고 받았나 보세요.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틀렸잖아요. 그죠?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의 처벌이 올 수 있죠. 문제 어떤 것 같아요? 잘 풀리죠? 쉽죠? 예, 쉬워요. 자, 이제 10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0 절참. 거기다 우리 별 3개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과목에서 단일 절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절이 10절이에요. 요거 우리 4장의 10절. 확인 설명 파트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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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이제 일단 그 문제가 25조 조문에서 일단 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문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냐면, 그 몇 페이지를 좀 잠깐만 가보시냐면, 23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30페이지. 거기 가면 뭐가 나오죠? 확인 설명 서가 나오잖아요. 이 확인 설명서에서 매년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문에서 하나, 서식에서 두 개, 그래서 합쳐서 매년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고,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거래계약서라는 게 서식이 없거든요. 거래계약서라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 다음으로 중요한 서식을 꼽아라 그러면 뭐예요? 확인 설명서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서식은 뭐겠어요? 오늘 아까 배웠던 거 전속 중개계약, 거기서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서식에서는 그렇게만 나와요. 뭐에서 두 개? 확인 설명서 두 개, 전속 중개계약서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만약에 거래계약서 서식이 표준 서식이 있었다면 뭐에서 더 많이 냈겠어요? 거래계약서에서 많이 냈을 건데 그게 없어요. 거래계약서 서식이. 그러다 보니 확인 설명서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실무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확인 설명서를 써보기도 하고 자주 보니까 확인 설명서에서 문제 나오면 좀 쉽겠죠. 근데 우리는 확인 설명서를 몇 달에 한 번밖에 안 봐요. 두 달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두 개가 나오면 되게 까다롭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는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확인 설명을 좀 설명 그 조문을 읽어보기 전에 이거를 좀 구도를 좀 먼저 좀 잡고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이제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고 중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될 텐데 이거를 중계 완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중계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계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하고 판다고 하고 살려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사의 합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전개하면 거래 계약에 성립해도 좋고 체결해도 좋고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나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계약서 썼나요? 아니요.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요.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 시점 이걸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확인 설명을 두 번 하게 되는데 완성되기 전에 하는 확인 설명을 뭐라 그래? 그냥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뭐 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 그러면 완성 후에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확인 설명서라고 얘기해요. 확인 설명서. 네. 그러면 확인 설명은 몇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뭐 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한번 하고 완성된 후에 다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도 다르고 방법이 달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다르니까 대상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뭐를 쓰면 우리가 이제 끝나냐면 거래계약서 작성까지가 가장 최종의 어떤 개공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조 1항.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뭐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지금 정확한 표현은 뭐 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왼쪽 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된 상물에 대한 권리를 뭐 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까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 취득 의뢰인. 예, 그러면 취득 의뢰인은 일방 아니면 쌍방? 일방이죠, 일방. 예, 그럼 매매 계약일 때는 매도 매수? 매수. 매수가 취득이잖아. 임대차일 때는 임차, 인에게, 예, 취득하려고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뭘 설명하지? 예? 확인한 거. 확인한 거를 설명하고 뭘로? 방법. 구두로. 설명한다는 건 구두로 하는 거잖아.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럼 말로만 설명하면 신뢰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보여주고 근거자료, 근거자료까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 이제 근거자료로는 토지대장 등본이라는 게 있고 그 대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장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볼까요? 네. 그다음에 하나 건너가서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그죠? 거기 등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잡아볼까요? 예. 그러면 뭐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래? 대장과 등기를 보여주라는 거지. 그럼 대장을 왜 보여주나? 대장. 표시. 표시를 설명하려고. 그럼 등기는 왜 보여주지? 권리관계를 설명하려고. 근데 가운데 있는 종합증명서 있죠. 그건 종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종합증명서는 왜 보여주지? 두 개 다 보여주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합은 뭐하고 뭐를 종합한 거야? 그래서 대장과 등기를 종합한 그런 장부를 종합증명서라고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종합증명서 배우셨나요? 네. 예. 그럼 종합증명서만 띄면 되는 거네? 예, 뭐 다른 거 뺄 필요 없고 그것만 띄면 권리도 나오고 대장도 나오고 심지어는 도면까지 다 나옵니다. 2항 내려갈게요. 개공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1항을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필요는 누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지? 개공이, 주어가 개공이니까. 예, 주어가 개공이잖아. 그러니까 개공이 전문가지요. 예, 전문가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면 뭐 이런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그럼 여기 얘네가 뭐지?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이 이전의뢰인. 네. 이전의뢰인이 그 부동산을 뭐 해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용해 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전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것은 물건의 상태를 말하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운 거, 뭐 불가능한 거 이런 거를 요구해서 우리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뒷장 넘기시고 3항에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자 이번에는 중개가 뭐 했다라고 되어 있지? 완성, 이제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뭐를 이제 완성되면 써야 되겠어요? 계약서를 이제 쓸 건데 작성하는 때라고 했으니까 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 사항을, 그러니까 말로 했던 것을, 그죠? 말로 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서면이 바로 다섯 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확인 설명서라고 표현하고, 그걸 작성해서 누구한테 교부하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까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아까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지? 취득의뢰인한테, 취득의뢰인.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주라고? 거래 당사자니까 일방, 쌍방. 쌍방에게. 여기가 일방이고 여기가 쌍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 당사자에게 그걸 교부하고, 증거로 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뭐까지 해라? 보존까지 해라. 이런 얘기인데, 보존해야 한다. 옆에다 우리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보존은 몇 년 정도 하면 좋을까요? 예, 3년. 예, 3년을 예, 보존해야 됩니다. 사항도 가보겠습니다. 사망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밑에 줄, 서명 민날인 하되, 개공은 반드시 뭐하고 뭐 해야 돼? 서명 민날인 해야 되는데, 딱 두 개만 하잖아요. 예, 뭐하고 뭐하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확인 설명서니까 민날인 하는 게 당연하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에다가, 그 당해 중개 행위를 했다는 건 업무를 했다는 거지, 업무 수행한 그런 뭐 책임질 일을 한 소공이 있으면 소공이 함께 뭐 해라? 서명 민날인 하여야 한다. 의무죠 이거? 예. 네. 근데 여기서 함께는 누구와 함께? 개공과 함께. 예. 네. 그러면 질문, 소공이 단독으로 서명 민날인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누가 같이 해줘야 돼? 개공이. 그래야 책임을 같이 져주니까. 개공이 단독으로 서명 민날인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뭐 소공이 없을 수도 있고, 소공이 그 업무를 해당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25조 2, 소유자 등의 확인. 개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필요하다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야? 개공이.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이거 신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즉 신분증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은행에 가면 창구 직원이 신분증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주세요. 왜 그러는 거죠? 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거죠. 법률적으로. 예, 그럼 우리도 손님한테 신분증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권한으로 이해하시라고. 25조의 2에 그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증을 그러면 받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뭐 본인 확인하는 거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 내가 증거가 없잖아. 내가 확인했다는 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신분증을 우리 그 받았을 때는 꼭 뭐 해라? 복사해놓고 5년을 보존하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왜 5년이냐면, 예,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거래계약서가 몇 년을 보존해야 되냐면 5년을 보존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같이 붙여놓으면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를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의무는 아닌데 실무에 나가서 꼭 당사자들의 신분증은 꼭 카피를 떠놓는 게 좋습니다. 이 확인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중개 활동의 본질이라서 중요하기도 하고,
오른쪽에 보니까 그 판례 제목에 한번 채색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판례 제목에?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뭐를 제대로 안 하면,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서를 써준 건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설명을 게을리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한 10억쯤 발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 설명을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항상 확인 설명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게 중요해요. 증거 자료. 아까 말씀드린 뭐 신분증도 복사해 놓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확인 설명서를 교부만 하고 그 외적인 거는 안 해놓는 경우 되게 많은데 교부하면 손님한테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는 게 좋아?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어떻게 받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그 아까 우리 확인 설명서가 몇 페이지 있었죠? 231 페이지 잠깐만 가봐요. 231 페이지 맨 아래에 보니까 231 페이지 맨 밑에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 서명 날인하는 사람들이 매도 매수 개공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들한테 꼭 받아 놓아야 돼. 그게 법률적으로 의무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니까 매도 매수도 거기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꼭 받아 놓으라고. 뭐를? 도장을. 이거 내가 받았다는 거. 이게 엄청난 증거가 된다고. 근데 개공들이 배운 거는 그냥 개공이 서명 밑날인하다. 그것만 자기만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혼자 이거 썼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손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 예, 받아 놓아야 돼. 근데 받아 놓을 때 어떻게 받아 놓냐면 도장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막 찍어 놓으면 돼. 어디다가?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도장 막 찍어 놓으면 돼. 그래 놓고 이제 설명은 구두로 하고. 그 구두 설명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꼭 해놓는 게 안전. 그두 개만 해도 최소한 우리 손해배상을 해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그 이제 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그죠? 그거 좀 잠깐 볼게요. 4주차 프린트 1번 박스를 좀 완성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 설명은 몇번 한다고요? 두번 하는데 왼쪽에 일단 네 자로 뭐요? 확인 설명과 오른쪽에 다섯 자로 확인 설명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시기를 좀 완성해 볼게요. 확인 설명은 중개를 뭐 받았을 때, 의뢰 받은 때, 의뢰 받은 때, 그리고 뭐 하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예. 의뢰 받은 때 완성 전까지 해야 되는 게 확인 설명이고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뭐 돼서 완성되어 뭐를 작성할 때. 거래계약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확인 설명서 먼저 쓰고 아니면 거래계약서 먼저 써.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먼저 쓰고 이어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고 그 시간적인 갭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까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거 쓰고 밥 먹고 합시다 이러면 안 돼. 왜안 돼? 마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갭이 가능한은 없는 게 좋아요. 예, 가능한은 없는 게. 예. 왜요? 마음 변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빨리빨리 이제 적성하고 맞는 게 좋죠. 대상은 확인 설명은 권리를 뭐할 의뢰인? 취득 의뢰인. 예, 취득 의뢰인한테 하고 그거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 예,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쌍방. 거래 당사자 쌍방. 완전 대상도 다르죠? 그리고 방법은 확인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뭘로 하지? 구두로. 구두 설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뢰감이 좀 떨어지니까 뭐도 좀 보여주고 근거 자료도 좀 보여주고 해라 이런 얘기고 이에 비해서 확인 설명서는 뭘로 써서 서면 작성을 해서 쌍방 교부하고 또 보전까지. 예, 보전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몇년 보전? 3년. 예. 의무자는 확인 설명은 개공과 소공 모두에게 의무가 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는 개공한테만 있는데, 그 개공 옆에다가, 확인 설명서 쪽 개공 옆에다가
소공을 하나 좀 적어주시고요. 소공은 X 표시 별표 하나 해주실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서면이 제일 중요한 서면이잖아요. 뭐하고 뭐하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근데 이 서면을 소공이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서면을 소공이 작성할 수 있냐고. 예, 있는데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고? 의무가 아니라고.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만 의무야? 개공에게. 예, 그래서 소공한테는 절대 작성의 의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작성할 수는 있어? 예, 할 수 있다고. 있는데 그게 뭐는 아니라고?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확인설명서 의무자에 소공 붙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성의 의무는 누구만 있는 거야? 개공한테만 있는 의무예요. 제재 쪽 보니까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 했대. 옛날에는요. 업무정지를 해버렸어요.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그래가지고 업무정지 랭킹 1위가 이 확인설명이야.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관청에서 득이 될 게 없는 거야. 왜 득이 될 게 없어요?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업무 정지를 때린다고 해서 관청에서 득 될 게 뭐가 있어? 아무 득도 없지. 그죠? 예.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야, 이거 잘만 하면 돈 좀 되겠다. 해서 과태료로 바꿔버린 거예요. 과태료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랭킹 1위가 가장 잘 걸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해버린 거예요? 그냥.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바꿨어요. 돈이라도 받자 이거지. 예. 그러면 효과도 있잖아요. 개공 입장에서는 뭐 내기 싫으니까 확인 설명을 잘 하려고 하겠어. 과태료 내기 싫으니까. 관에서 생각할 때는. 돈이라도 받잖아. 500만 원이면. 큰돈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면 개공한테는 뭐? 500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 우리 별표 두 개 잡았고요. 500 과태료가 딱 두 개밖에 없거든. 지금 요거 하고 무슨 교육 안 받았을 때? 연수 교육 안 받았을 때. 예, 그 두 개밖에 없어서 아주 그 드문 과태료거든 이게.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면 얼마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제 소공도 물론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라서 그냥 자격 정지.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거의 많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 정지 이렇게 현재 되고 있고요. 자, 문제 내려갑니다. 소공의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경우라도 소공인데 당해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대요. 오. 왜 오? 작성의 의무는 원래 소공에게 없어요. 두 번째, 소공의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경우라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민날인 하지 않아도 되나? 탈락을 끊고 OX. 합의해 보세요, 합의. 서명 민날인 하지 않아도 된대. X. X. 무조건 해야 돼. 왜 무조건 해야 돼?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이거 의무잖아요. 서명 민날인 안 해도 되나? 틀렸잖아. 해야 된다니까. 예. 근데 뒤에 개공은 반드시 서명 민날인 해야 되는데 그건 맞아. 예. 그러면 앞에가 틀렸으니까 전체 X가 되겠죠. 전체 X. 위에 거하고 뭐가 똑같아요? 위에 거하고 전혀 다르지. 위에 거는 작성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서명 민날인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전혀 다른 거지. 아니 뭔 얘기냐면 끊어서 생각을 해야 돼. 뭘 끊어서 생각해야 돼? 작성하는 일과 서명 민날인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맞아요? 네. 네. 밥을 먹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거하고 같아? 다르잖아요. 그러면 밥을 누가 했어? 설거지는 다른 사람이 해도 돼? 그럼요. 그것처럼 별개의 행위란 말이에요. 별개의 행위. 그러니까 작성하는 일과 서명 민날이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공은 무슨 의무는 전혀 없다고? 작성의 의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안 해도 돼. 작성 안 해도 돼. 근데 당의 업무를 했으니까 뭐는 해야 돼? 서명 민날이는 해야지. 예. 그럼 작성 누가 해?
개공해야지. 작성은 개공한테 있다니까. 예. 그렇게 끊어서 별개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는 판례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확인 설명은 의뢰 시에만 성실 정확하게 하면 되고, 당연히 의뢰 시에는 성실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완성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거기 어떤 경우에도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가압류가 하나 걸린 거야. 그 확인 설명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의뢰인들은 살려고 해? 안 살려고 해? 안 살려고 하지. 그래서 개공이 뭐라고 약속을 해뒀냐면, 뭐 하기 전까지? 잔금 치르기 전까지. 일단 계약서 쓰면 잔금 치르기 전이야. 그러면 계약서 쓰고 잔금이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그때 전까지 뭐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그럼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정된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이 됐다는 거는 약속을 한 거야. 뭔가 해주기로. 그러니까 가압류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손님이 뭐를 걱정하냐면, 나 확정일자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확정일자 좀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럼 개공이 뭐라고 해? 내가 받아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럼 그거 받아줘야 돼? 예.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했으면 꼭 해줘야 되는데, 그걸 했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압류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럼 풀었어. 잔금 전까지.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설명해줘야 돼? 해줘야지. 뭘 보여주면서? 등기부. 풀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지속되는 의무란 말이에요. 뭐가요? 확인 설명 의무가 일회성 있는 의무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되는 의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하나만 봐볼까요? 예, 문제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227페이지. 예, 상단에 이제 문제 하나 있습니다. 옳은 것 찾아라. 1번. 227페이지 상단 1번. 개공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1번 문항을 대충 읽어보면 상당히 그럴싸하죠. 그런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요. 뭐가 말도 안 돼? 거래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된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얘한테. 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다시 얘한테 가서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왜 설명해? 얘는 이미 사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 뒤에 거 바꾸면 일이 커져요. 일이 커져. 자, 그러면 앞에 거를 바꾸면 간단해지잖아. 앞에 거 뭐라고 하면 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바꿔주면 아주 간단하잖아. 뒤에 거를 한번 바꿔볼까? 얘를 좀 크게 만들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뒤에 거를 바꾸면 거래계약이 체결됐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그래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일이 커지잖아요, 이제. 그죠? 예. 네. 자, 2번. 소공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 했대, 뭔가를. 당해 소공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의 의무가 없다. 있죠. 소공도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네. 3번. 개공인 매도 의뢰인에게, 매도 의뢰인이면 이전 의뢰인입니다.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뭔 사실이지? 요구한 사실. 네,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된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무슨 단계에서? 확인 설명 단계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구해볼 수 있잖아. 이 상태가 어때? 이렇게 요구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구한 사실, 무슨 사실? 요구한 사실을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뭔 사실을 설명해야 돼? 자, 다시 해볼게요. 상태에 대해서 요구를 했잖아. 근데 그 사실은 뭔 사실이야? 그 요구한 사실을 설명을 뭐할로 해? 결과를 얘기해줘야지. 결과가 뭐야?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요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참 어렵게 내죠. 말을 어렵게 낸다고. 그래서 시험 다시 본 거야. 이 15회 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요구한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걸 뭐하러 얘기해. 그냥 그 결과를 알려줘야지. 상태가 좋아 나빠 이런 거. 그런 의문은 없다. 3번이 답이고. 4번. 개공이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 사항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아까 1번처럼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써는 거야. 뭐가 말도 안 돼?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라고? 확인 설명서를 써서 쌍방에게 교부할 거잖아요. 이것도 시점을 바꿔줘야 되겠네. 뭐라고 바꿔줘야 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바꿔주고 또 뭐도 바꿔야 돼 이거는? 쌍방이 아니고 취득을 해인 일방이라고 좀 바꿔줘야죠. 완전히 틀렸죠 이거는? 예. 5번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공동 중개를 했대요. 그럼 몇 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했다는 거지? 두 명 이상이 각각의 개공이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5번 문항이 참 잘 낸 거예요. 아주 잘 낸 거라고 이게. 문제를 참 정말 잘 낸 건데 이건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5번 문항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이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개공이 있고요. 또 개공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지? 매도가 있고 여기에 매수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이렇게 연결되어 줄 수 있지.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돼? 여기를 갑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을이라고 할게. 편의상. 확인 설명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돼? 을이 얘한테 확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확인 설명서는요?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쓰지? 얘네가 같이 작성을 해서 뭐를 써서? 확인 설명서를 써서 각자 주는 거야. 이렇게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 주고 이때 쓸 때 같이 쓰는 거야. 공동중개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을이 매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5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힌트 드리면 맨 마지막에 설명의 의무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게 힌트야.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게 힌트라니까. 예. 그러니까 설명의 의무는 얘 혼자 한다고. 얘 혼자. 예.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각각 하는 게 아니고 이쪽만 한다니까. 이쪽만.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애만 하는 거야. 의뢰받은 애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공동중개를 했을 때 그 취득의뢰인 쪽 개공만, 취득의뢰인 쪽 개공만 뭐하고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설명을 듣는 거는 얘네 둘 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 왜냐면 얘는 팔 사람인데 뭘 설명을 들어. 얘만 설명을 듣는 거죠. 얘가 뭐니까? 취득의뢰인이니까.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예. 이때 당시 이 문제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예.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서식 보겠습니다.